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점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오늘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강원도 동부전선에 대침투 경계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대북 관련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플로리다 개표율이 66%, 현재 바이든이 50.3%, 트럼프가 48.7%,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실전 매매 정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꼭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정보 빨간맛 이슈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미국의 대선 첫 개표 지역이었던 딕스빌 노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거뒀죠. 이와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이슈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이정수 위원님이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고 대응 방법까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자, 뭐 오늘 이제 계속 장중에 있을 이슈는 이제 대선이죠. 미 대선인데 원래 이제 대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대선 직전까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대선의 코앞 까지 오게 되면 종목들이 다 바람이 빠집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모든 종목들은 기대감이 움직였다가 막상 되면 빠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서 IT라든지 5G가 다들 강하게 올라갈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10번 중에 7, 8번은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5G는 빠집니다. 왜 빠지나 봤더니 원래 그래요. 원래. 마찬가지 과거에서도 대선 관련주, 누구 관련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에서도 문재인 관련주 해가지고 테마주들이 있었었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당선되면 빠집니다. 자, 지금 보면 속보도 하나 있는데 트럼프 표 폐기됐다, 펜실리아니아, 가짜뉴스 속출.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계속 그 제재를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사실 누가 될지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그 이슈가 나오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그 빠질 때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야 돼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시장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대선 결과 나오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융주가 올라가고 IT가 올라가고 5G가 올라가고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혜주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과 소문에 샀다가 결과가 나오면 매도를 치는 게 원래 주식의 그 생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라 그래서 온실가스 연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꾸로 빠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거꾸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끝물이라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누가 됐든 간에 흔들리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신재생 관련주가 흔들리겠죠? 싸게 사야 됩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더니 뭐 예를 들어 5G가 떨어진다, 빠진다. 그럼 싸게 사면 돼요. 그래서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싸게 사면 되는데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되든 간에 지금 그 어쨌든 저는 뭐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는데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주는 이슈가 살아 있으니까 겨울 동안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공개 방송에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시장이 지금 보면은 오늘도 보면 종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도 대형 제약주들은 굉장히 강해요. 녹십자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어제 셀트리온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오늘 2,371까지 올라갔다 밀렸는데 2,374를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맞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은 맞는데 미국 대선이 좀 끝나봐야 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지금 양도세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좋게 봐요. 흔들려도 크게 빠지지 않을 거고 눌려도 다시 넘어가거나 그냥 넘어가는 이 흐름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최근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때에서 IT 섹터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뭐 엔터주 뭐 할 거 없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낙폭과대는 다 좋은데 특히나 저는 제약주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산장수, 집신장수 여러분 동화 이야기 알죠? 비가 와야 되고 뭐 해가 떠야 되고 이제 각각 그 피해를 받는 부분과 수혜를 받는 부분을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전자시계 장소는 딱히 비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해가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꼭 그거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에서 조금 빠져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직접적으로 수혜주로 엮이는 그쪽을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안 하면 됩니다. 지금보다는 쌀 때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을 만약에 그쪽을 피해서 가게 되면 굳이 우리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종목이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에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차라리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져가면 크게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선 결과가 이제 오늘 표결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오늘 장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좀 나올 것 같고 내일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내일 정도 영향을 받으면 대충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수혜주가 이거다 피해주가 이거다 이제 대선이 대통령이 누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기사에 맞춰가지고 그 수혜주 쪽으로 다시 몰려서 움직이면 또 다시 공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지금 반등을 어제 전일날 강하게 줬기 때문에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양도세 부분도 끝났고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좀 마음 편히 좀 가시면서 오늘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뭐 개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접전이라고 그러죠.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는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벼랑끝 전술로, 그쵸? 벼랑끝 전술로 끝까지 간 다음에, 그쵸?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동네 구역에 모모는 마다 뭐 이런 전략 있죠?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갔기 때문에 천조, 뭐 2천조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그런 느낌은 안 들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서 경기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면서 미국 증시를 강하게 올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서는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경하게 막 천조, 이천조 막 내리부으면서 과연 그런 정책을 필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거를 축소한다라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시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됐든 간에 그동안에서 천조국처럼 그러니까 천조, 이천조 막 이런 식으로 경기부양책 했던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빠지게 되면 다시 사면 돼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어쨌든
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일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왜 재학교를 해야 되는지, 업종의 대응주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업종의 대응주 보면 굉장히 지금 대응주들은 세요. 흐름들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도 재학주들 가지고 나올 때에서는 항상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대형주가 움직이죠. 셀트리온,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중소형주 개별주의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제약주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이따 장 끝나고 불안하신 분들은 마구마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전매매 정수에서 미국 대선 개표 현황 계속 속보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겁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흐름은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열리니까요.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NH투자증권 제일 잘 가고 있네요. 4.3% 오르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영진약품이 7.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어느새 1020%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구광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구광약품입니다. 자, 구광약품 이제 제약주 시리즈 이제 세 번째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뻗어가지 못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미 대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되든 간에 되겠죠, 그렇죠? 뭐 누가 되든 됩니다. 자, 초접전 이거 끝까지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에서도 힐러리가 될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됐듯이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시장 빠질 거면요, 트럼프가 돼도 빠질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바이든이 돼도 빠질 얘기 나올 겁니다. 빠질 거면, 근데 올라갈 거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호재 얘기만 꺼내놓으면서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든 간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어차피 시장 올라갈 거면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에 대한 수혜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올릴 거고, 시장이 올라갈 거면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에 대한 이슈만 뽑아가고 장점만 뽑아가지고 시장을 올릴 겁니다. 근데 빠질 생각이면 누가 돼도 악재만 나올 거예요. 악재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장은 이미 벌써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으니까 깨지만 않으면 돼요. 깨지만 않으면 되고, 어쨌든 저는 제약주의 흐름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어제 표적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제 표적 종목은 경동제약이었습니다. 자, 경동제약. 자, 경동제약. 자, 어제 경동제약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매수 가격은 미도달이 됐어요. 미도달이 됐는데 지금도 가격은 좀 미도달 부분인데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밀리고 있을 거예요. 밀리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서도 말씀드렸죠. 대선 기간 동안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종목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어제 이미 우리나라는 선방향에서 먼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뭐 차트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게 되면 종목들도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어디만 안 깨지면 되냐면 요 저점만 안 깨지면 되는데,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안 돼요. 근데 저점은 안 깨질 거고, 이 저점이 깨질라 그러면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지수가 2200 쪽으로 깨져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도 안 깨졌는데 유럽도 저렇게 급등이 나는데 여기도 770선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면 안 깨집니다. 모두 경동제약도 저점은 쉽게 안 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대선 결과 끝나게 되면 그러면 제약주는 다시 올라갈 건데, 왜 올라갈 쪽으로 보냐면 지금 보면은 이미 한미사이언스부터 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반등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미약품은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갔는데, 이 녹십자도 여러분들한테 6월달 7월달에
이거 표육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도 수익률이 그때 바닥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대비 수익률이 굉장할 텐데 이 녹십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또 뭐 있죠? 녹십자, 종근당. 그러니까 대형주의 흐름들이 좋아요. 그래서 업종의 주도주격,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가 저렇게 버티고 살아있다라는 건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 개별주들은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장만 받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만 여기서 이제 급락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움직이면 그러니까 밑 대선이 끝나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흔들릴 때 여러분들 싸게만 사시면 돼요. 제약주들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그 수혜주라고 일컬었었던 종목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지금 죄다 흔들리죠? 죄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어제 주유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 미 대선 앞두고 뭐 신재생이냐 뭐냐 이런 데 움직이는 데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 만약에 바이든이 돼도 신재생 관련주가 흔들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불안하단 말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제약주를 하자. 제약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물론 제약주들도 조금씩 흔들리는 애들은 있지만 대형주들이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거는 참 긍정적인 거고. 근데 뭐 다른 애들도 흔들려요 지금. 다른 애들은 더 흔들리면 더 흔들렸지 뭐 적게 흔들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종목들이 많이 밀리지는 않네요.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줄주들도 오늘은 뭐 저쪽 5G도 별로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 권역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 쭉쭉 제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시세가 아침에 고점을 주고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많네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어떡하셔라?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라는 전략.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 불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강약품이고 그 경동제약 어제 매수가격이 미돌돼갖고 안 들어왔는데 내려오면 어제 9,650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공략을 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사지 마시고 내려오면 싸게 항상 좋은 종목은 어떻게 싸게 공략을 해보죠. 그래서 경동제약 어제 수급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여기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들어왔죠. 이렇게 계속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표정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급등명중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캐몬입니다. 캐몬이고 오늘 아침에 테크나레프 제약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캐몬. 자 캐몬. 여러분들은 2월 6일 날에 이거 바닥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수익률은 4,810원 기준으로 240%가 넘어간 이제 종목이에요. 243% 정도가 수익이 난 종목인데 지금 캐몬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SK바이오원스 바이오 사이언스인가요? 거기에 대한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움직이는데 처음에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로 이거를 드렸던 종목은 아니고 화평법 화관법에 따른 앞으로의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1,4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건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비중을 지금도 갖고 있다. 물론 조금 갖고 있겠죠. 많이는 이미 없을 거고 200%는 올라왔는데 절반 이상은 팔았겠죠. 조금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큰 N자를 그리게 되면 올해도 내년도 어마어마한 그 화학물질에 대한 화관법, 화평법 이거에 따른 그 평가를 내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뭘 내려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이게 올해 통과가 됐죠 아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년 말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서라도 지금 많은 그래서 그 몇 톤 이거 뭐 500톤 뭐 1000톤
이 물량에 따라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조그만 기업 뭐 이런 거 다 지금 물량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문들이 밀렸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꽉 찼답니다. 이미 꽉 찼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고 올해 초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했던 거는 이미 벌써 스케줄이 꽉 찼다 하니 실적은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게 스케줄이 내년과 내후년에서도 계속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 상승을 할 건데 7,000원 봅니다. 7,000원 보니까 비중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7,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관법, 화평법에 따른 실적수혜주 플러스 그다음에 위탁생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위탁생산에 대한 부분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오늘의 표육 종목 전에 오늘 퀴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지금 흔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KC코트렐 아침에 좀 올라왔다 좀 밀렸어요. 근데 밀리는 이유는 뭐 뻔하죠 뭐.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 자, 한솔 홈데코도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그 바이든 관련주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이쪽 관련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에서 이산화탄소를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쪽을 이제 살리고 그다음에 파리기후 협약도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그 의견을 시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움직인 겁니다. 근데 왜 빠지느냐? 얘기했잖아요. 기대감. 모든 주식은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막상 딱 되면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돼서 뉴스가 나오면 주식 사야지 하면 거의 다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어제 이슈가 있길래 어제 이슈가 있을 때에서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확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다행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밀리고 관련주들이 지금 죄다 밀리니까 싸게 내로만 사면 됩니다.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아직도 바닥에서 계속 우상향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물려도 있잖아요. 만 원에서 11,000원 다시 올라갈 종목은 맞는데 싸게만 사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뭐 7,000원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싸게 건져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 왜냐면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지금 뜨겁게 오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지금 계속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캐시코트를 죽을 종목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매매로서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좀 팔았었어야 된다. 아침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멀뚱멀뚱 이렇게 다 쳐다보면 종목들이 아침에 확 올라갔다가 밀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방송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 있다가 탁 나올 때쯤 보니까 종목들이 고점에서 촥촥촥 밀리더라고요. 밀리는 이유는 어제 얘기했듯이 원래 대선 그 근처가 되면 기대감이 올라갔던 애들이 그 이슈에 흔들렸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원래.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신재생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게 또 오후장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 그래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빠지지? 원래 그래요 원래. 왜 급등하지? 왜 상한가 가지?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런 건데 제약주는 딱히 특성을 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약주가 유리하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캐시코트레일은 그렇게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 기대감이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부강약품 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자 매수가격은 제가 24,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시장 흔들리게 되면 24,000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4,000원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샀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략을 할 때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 낙폭과대라 그러죠.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그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겠죠. 뭐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에 들어오고 막 종목들 움직이고 그러면 뭐 관련주 이게 수혜주다 그러고 막 올라가면 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약주들은 그러니 말거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지금 사태가 지금 진전이 된 게 아니고 겨울철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부강약품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바닥에 있을 때 그래서 덱사마트산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를 계속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제약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지만 결과는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종목들이 움직이면 제약주는 기존에도 주도주였고요. 그리고 원래 주도주가 IT 2차전지와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래서 2차전지와 제약주였습니다. 제가 9월달, 7월달, 8월달에서도 제약주가 흔들릴 때에서도 제약주는 주도주라 그랬고요. 2차전지가 강할 때에서도 제약주는 주도주인데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시장이 죽지 않는 이상은 주도주는 살아있습니다. 제약주와 2차전지, 그래서 IT 섹터들은 여전히 매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달 동안 조정받았던 부강약품처럼 이런 제약주들은 죽은 게 아니다. 또다시 주도주의 유용을 이번 겨울에서 분명히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흔들릴 때 겁먹지 말고 뭘 살까라는 고민할 때에서 제약주 잘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부광약품이었죠. 제약주 세 번째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가 24,000원이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빨간맛 이슈 퀴즈의 정답은 바이든이 승기를 잡으면서 케이시 코트렐 정답으로 올라와 있었고요.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속보 전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50.4%, 바이든이 48.8%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상황이고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오늘 미국 대선 투표 결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차례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아까 뭐 정답 맞추신 분 세 분 계시네요. 아이아이니 원인이 냉개미님, 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남선 알미늄을 5,180원에 20% 매수를 했는데요. 매도 가격이 좀 궁금해서. 지금 의외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네. 이제 그 남사할님이 아마 그 정치 테마주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네. 네. 제 기억에도 그런데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이 지금 부딪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었다면 지금 절반 정도를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수익이 아니고 네. 지금 손실 권역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5,180원이란 얘기죠. 네. 네 지금. 5,180원 정도의 공략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은 기다리면 이제 올라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수익 날 때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혹시 매도 가격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일단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매도 가격을 높게 불렀다가 안 팔고 냅뒀더니 네. 이게 갑자기 4천 원 깨지고 3천 원 깨지면은 그거 못 팔아가지고 목표 가격 예를 들어서 제가 3만 원 드렸는데 6천 원까지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이 30% 났다가 다시 4천 원, 3천 원, 2천 원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욕심 때문에 못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정치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가 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네. 정치 테마주 누가 그때도 자기가 이제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탈당 안 했던 그런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그때 종목들이 완벽하게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 이슈가 왔다 갔다 흐름들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요. 일단은 수익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그럼 전문가님 혹시 그 4,000원대 제가 더 살려고 하다가 놓쳤거든요. 네. 더 밀리면은 그 매수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위치에서 4,000원을 밀리면 얘는 죽어요. 안 돼요. 아,
예. 네. 차라리 안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움직인 상태에서 예. 그 자리로 밀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 예. 이거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는 뭐 4,300원 정도는 괜찮은데 4,000원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얘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 누군가 물량 다 팔고 도망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밀리면 안 돼. 여기서는 그냥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아, 예. 아셨죠? 예.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매일 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 전문가입니다. 예. 자,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파워. HLB 파워. 예, 1550원에 40%. 1550원에 40%. 예, 자, 예. HLB 파워는 ESS 저장장치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웃긴 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HLB하고 같이 움직인 경향이 있어요. 뭐 같은 그룹 사이 예. 엮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예. HLB 그래서 HLB 차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HLB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거는 갖고 있다가 이제 낙폭과돼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낙폭과돼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움직이 마련이니까 예. 뭐 계속 한번 갖고 가보세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냥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있으면 뭐 1700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나쁘지도 예. 않은데.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대선 때문에 지금 쟤네들은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막 흔들리는 데는 꼼짝도 안 하죠. 예, 예. 예, 이미 벌써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야, 벌써. 아, 예. 매집한 애들만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유동성의 힘과 함께 원래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12월 달 정도에 폭락을 다들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예, 예. 세금 내기 싫어서 다 주식을 예. 던져야 되니까 폭락을 생각했던 건데 미리 팔았던 사람들 이제 주식 다시 사야 돼요. 예, 대기 자금도 예. 50조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쪽 저쪽 움직이다 보면 얘도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괜찮아요. 예.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셀 38,150원에 10%인데요. 38,150원이요? 예. 오. 이거 네. 얼마까지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면 만족하세요? 얼마 정도면 만족? 20%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20% 20%면은 현재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산 가격에서 2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산 가격에서 20%. 산 가격에서 20%면 대충 한 47,000원 정도 되는데 가능성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녹십자세를 2017년도에서도 녹십자세를 이게 물량이 좀 돼요, 얘가 물량이 네. 없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녹십자를 추천하기에는 좀 무겁고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세는 좀 가볍고 그래서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세를 2017년도에 네. 여기서 추천해서 이거를 100%를 완벽하게 먹여줬던 중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이쯤이 될 네. 건데 100%가 더 올라갔지만 140%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 제가 100%를 먹여준 기억이 있어요. 딱 100% 찍을 때 매도해라 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때 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수익을 더 많이 났던 종목이 더 많은데 왜 녹십자세를 제가 기억을 많이 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량을 실어가지고 수익을 내줬던 그래서 뭐 10,000원 넣어갖고 뭐 3명한테 10,000원 넣어가지고 100% 먹여주면 10,000원밖에 3명밖에 못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놓고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뭐 가벼운 애들 많았어요. 뭐 파미셀도 있었고 차바이오텍도 있었고 CMG제약도 있었고 크리스탈도 있었고 뭐 중종목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녹십자 셀만큼은 이뮨셀. 그렇죠? 이뮨셀 표저감. 요런 이슈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제약주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때 비중을 실어 가지고 끌고 가 갖고 100% 먹을 때까지 그냥 팔지 말아라 갖고 결국은 100%를 찍어 주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 갖고 조금은 배는 아팠지만 어쨌든 그랬던 종목인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때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었던 종목이고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수익률도 좋았다. 이건데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47,000원이요? 금방 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금방 갈 것 같고 하여튼 좋아요. 좋으니까 잘 들고 있으시면 되고요. 너무 좋게 얘기해서 막 더 사고 싶고 그러실 텐데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47,000원에서 팔면 되겠어요? 아니 그 정도 원하신다면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아 주성 엔지니어링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0% 7,200원인데요. 7,200원에 40%? 네네.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올라올 때 8,000원 넘어갈 때 매도하라 그랬었는데 그거 못 들으셨구나. 아, 그때 네. 샀다가 네. 저기 샀다가 다시 샀어요. 또. 아, 팔고 다시 사신 거예요? 예, 팔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네. 파셨고요. 거기서는 이제 다시 샀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태양광 섹터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잖아요. 예. OLED 장비주. 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내년에는 좋을 거지만 지금 당장 올라왔다 밀렸고 지금 미국 대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반대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나와도 떨어질 수가 있고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종목이 맞고요. 내년을 보고 이건 끌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예. 네. 흔들리면은 이건 더 살 수 있는 종목이고 내년을 보고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이런 데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제약주를 사면 그냥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끌고 가면서 가져가면서 내년에는 좋을 종목이니까 가져가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겨울 수는 있어요. 박스권 안에서. 근데 제약주들은 뭐 이슈가 지금 뭐 풍부해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제약주들은 원래 제약주들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슈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 갑자기 뭐 갑자기 뭐 돼지열병이 도지든 신종플루가 도지든 뭐가 도지든 막 갑자기 얘기 나오면은 또 이제 급등하는 게 또 제약주라서 그래서 제약주들은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뭐 내년에 봤자 이제 11월 달 이제 시작됐고 이제 12월 달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갖고 있다가 만약에 다시 7,700원 정도 8,000원 가까이 올라오면 또 한번 파시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하시고 그런 이제 매매만 하시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고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기 아까 7,000원도 깨지더라고요.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아, 뭐 깨지는 게 뭐 얘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다른 애들도 지금 빠져요. 네. 지금 시장이 미 대선을 앞두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같이 흔들리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안 좋아서 빠지는 거면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오늘 53만 주가 아니고 한 1000만 주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질 텐데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 빠지면 내일 올라가겠죠. 뭐.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일단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예, 매수가에 오면 팔고 제약주 사야겠다, 그죠? 그게 지금은 마음 편한 작전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샀거든요. 우선주? 저는 그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네. 24만 원 간다 얘기를 듣고 그걸 바로 산 19만 5천 원에 샀는데 일주일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이요? 예. 19만 원? 19만 5천 원. 아, 15만 5천 원. 그렇죠. 19만 5천 원? 네. 예. 9?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은요? 한 50% 됩니다. 50%. 예. 지금 보면 19만 5천 원이면은 거의 이제 막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공략하시는 건데 항상 예예. 주식은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질 때 예. 빠져 있을 때 싸게 공략을 해야 돼요. 싸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싼 자리가 이제 10만 원 깨질 때가 싼 자리라 보거나 10만 원 초반 자리가 싼 자리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공략하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거 물렸으니까.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뭐 예.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요. 시간이 예. 오래 걸릴 겁니다. 예. 네, 오래 걸리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계속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계속 들고 가면은 그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갈 건데 예. 이게 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점이 뭐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정말 길게 보면은 뭐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뭐 짧게 보면은 뭐 석 달 안에도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너무 물려서 만약에 아까 전에 15만 5천 원 제가 잘못 들었을 때 그 정도 정도면은 뭐 조만간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죠? SK이노베이션 15만 5천 원 이렇게 이 정도만 올라오면은 그래도 30%나 올라와야 되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게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너무 높죠.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각오를 하시고 한 1년 정도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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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일제약 33,000원에 10%요. 신일제약 33,000원에 10%. 이거 언제 사셨다가 물리신 거예요? 이거 한 4개월 정도 된 것 4개월? 같은데. 네. 그럼 수익이 났다가 안 팔고 내려온 거네요? 아니, 수익 안 났어요. 아, 그럼 계속 물타기 하신 거네요? 예예. 예. 그럼 단가가 처음에서는 얼마에 처음에 들어가다 39,000원이요. 49,000원? 39,000원. 아, 39,000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가를 좀 낮추셨으니까 그 정도 부분만 복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복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지금 사고 시작하게 되는 게 10월 중순부터 지금 사거든요. 10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예. 예. 신일제약은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인데 지금 렘데시비르 다음으로 덱사메타손이 다음 치료제로 각광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뉴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좋게 나와주게 되면 신일제약이 이동한 그 전에서도 강한 주도주의 힘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빠져나올 기회를 줍니다. 기회는 주는데 얘가 또다시 이렇게 주도주의 힘으로 또다시 강하게 갈 거냐? 요거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게 되면 또다시 5만 원대를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 수익 날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보유 말씀드릴게요. 3만 원만 돼도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볼 때 네.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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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요? 자,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8만 원에 20%인데. 얼마요? 18만 원? 자, 18만 원의 비중은 20%. 자,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를 않고 현대차도 수급이 지금 차트 볼게요. 현대차도 수급이 꼬일 줄 알았더니 그렇게 꼬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일단 들어주면은 먼저 대응을 해주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매도를 보면 이게 10%잖아요. 이게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일 날에 다시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주주 요건이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이 매수로 바뀐 것 같은데 좀 더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복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 케이스인데 18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유튜브 상담은요. S맥인데요. S맥 차트 양호한데요. 1885원에 비중은 10%. 20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은요. FST. 자, FST 아직 바닥을 못 쳤지만 뭐 이 정도의 모양이면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21,400원에 비중 20%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수익이 바뀌게 되면 다시 질문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다음은 나노엔텍 질문 주신 분인데요. 매수 가격은 13,600원에 비중 20%.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12,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은요. 자, 초록뱀. 자, 매수 가격이 2,300원에 비중은 15%. 그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다행히도 시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안 무너져. 오늘 뭐 종목들이 뭐 시장이 잠깐 흔들려서 그렇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무너지지도 않고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오랜만에 이제 어제 보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나오고 특히 초록뱀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외국인들 많이 샀죠? 이번 달만 해도 380만 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37만 주 매도 나왔다고 빠지질 않아요. 380만 주 샀는데 그러면은 얘네들도 수익 나고 팔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주겠죠. 그러니까 수익 날 때까지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은 한국알콜. 자, 한국알콜 들어줄 거예요. 계속 거래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거래가 들어오면 움직일 거니까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거 매일같이 질문 주시는데 불안하시면 이거 꼭 수익 나면 파세요. 팔고 나서 날아간다고 뭐라고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날 거니까 보유하시고 수익 나면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비케어 종목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요즘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유비케어도 그렇고 이쪽 관련주 쪽으로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얘기는 반등이 좀 나온다는 얘기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한 10,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고 세게 올라오면 뭐 11,000원, 12,000원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10,000원까지 보시고 뭐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갑니다. HLB. 자, HLB 상담 들어오신 분인데 아까 HLB 그룹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HLB 파워 이제 상담해 드렸었죠. 그래서 HLB 생명과 HLB 파워 뭐 다 비슷한 차트들인데 모양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쁘다라는 얘기예요, 차트가. 그러니까 만들기 이전의 모양에서 이게 박살난 모양이 있고 만들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중 바닥형을 이제 그리거나 아니면 수렴형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움직일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112,000원이시면은 이거 추가 매수 더 하세요. 이거 추가 매수 더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추가 매수 더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추면 한 105,000원에서 11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문자 상담은 JNK 히터. 자, 수소차 테마주들 어제는 조금 반등 나왔지만 오늘은 힘이 좀 없죠. 대선이 끝나야 됩니다. 대선이 끝나야 되고 모양은 뭐 여기 고점에 이중 바닥형 비슷하게 모양 만들어 놨는데 8,500원 한 9,0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요게 만약에 7,1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뭔가 큰 악재가 떠서 박살이 난다는 얘기에서 만약에 7,1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7,000원과 7,1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아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고 안 깨질 건데 만약에 깨지면 그때는 뭐가 안 좋은 거니까 그거 안 깨지면 9,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한미약품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제약주는 제가 지금 찬바람 불면 제약주라고 그랬죠. 아마 찬바람 불면 제약주 사야 된다고 하니까 어제도 제가 한미약품에 대해 좋게 얘기를 했고 아마 그래서 사신 분인 것 같은데 잘 사셨어요. 대신에 좀 지루합니다. 한미약품이 뭐 맨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아니고 정말 말 안 듣게 안 움직여요. 그러다 움직일 때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오는데 대형주들은 급등 나오면 뭐 하는 게 유리하냐? 급등 나오면 파는 겁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원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안 움직여가지고. 근데 뭐 적당히 뭐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가벼운 쪽들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가벼운 쪽도 잘 보시면서 한미약품도 양호합니다. 자, 다음. 자, 대한금속. 자, 대한금속 문자 종목이고요. 5,155원에 요거는 수익이 좀 났네요. 이거 예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이거 대아티아이군요. 대양금속. 자, 대양금속 5,155원 비중 10%. 자,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고 일단 4,000원 오면 다시 그때 전화든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양금속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고 사이언스 매수 가격은 29,000원에 비중은 10% 29,000원에 비중 10% 이것도 수익으로 돌 건데 돌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셔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빠져나오시면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자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자 동국제약도 돌리고 있네요.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고 29,000원이면은 아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리니까 이제 올라오면 본전치기밖에 못하는 건데,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27,5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3만원까지 올라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일단 27,500원 반등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죠? 상담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다, 제가 분명히 제약바이오 좋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해서 아직 제약주 움직이려면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얼음이 얼고 있는 이 시즌에서는 제약주 시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죠. 이제 새벽에서 이제 1도 내지는 이제 0도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제 주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를 또 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20분 뒤에 공개 방송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